현역 단체장 두 명이 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산 AB 후보는 민주당의 계획 공천을 빙자해 현역 단체장 숫자를 정해놓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었다며 민주당 공천에 강한 불신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 군수 후보 경선 참여에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중앙당에 재심도 신청했으나 결국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개혁공천을 빙자해서 공천 탈락 현역 단체장 숫자를 정해놓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지지율 압도적 1위 후보인 저 김산을 죽인 것입니다. 유두석 장성군수를 인재영업 차원에서 지난해 입당시켰던 민주당. 지난 12일 민주당은 유군수를 장성군수 공천에서 컷오프시켰습니다. 유두석 AB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군수는 특정 정당이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오늘 무소속 군수 출마를 선언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새벽 4시 장성군수 후보 심사에서 저를 공천 부적격자로 판정해버렸습니다. 민심을 배반한 민주당의 짓밟힌 장성 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내보고 국민 통합과 중단없는 장성 발전을 위해서 저 유두석이 무소속 후보로 장성 군수에 출마하여 우리 장성 군민에게 직접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군수를 선택할 권리는 오직 우리 장성 군민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현역 단체장들.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불신으로 받아들일지는 이제 국민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JBC 뉴스 이종혜입니다.